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네, 저자 잭팟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잭팟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닉네임이 잭팟이에요? 네. 닉네임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 로또를 맞으면 잭팟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사람 이자를 붙여서 시옷만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잭팟이. 네. 아,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것은 다 로또를 맞겠다. 아, 저도, 네. 아,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뭐, 굉장히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블로그를 내면서, 뭐, 이제, 잭팟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제가 회사를 퇴직한 지가 이제 1년 됐거든요. 네. 거기도 한 10년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제 이메일이 잭팟이 모닷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아, 네이버도 그거 쓰고 있고요. 그럼 굉장히 옛날 동안 네, 썼던 것 같습니다.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네. 해안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데 잭팟님을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영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해서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는 한 1년 이상 정도 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번에 책을 내다 보니까, 예, 책 낸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까지도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그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이고요.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빵빵빵빵. 네. 네. 자체 음향으로. 아, 물론 좀 네. 나쁜, 저는 콘텐츠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 1위까지 올라가는 건 생각 못했어요. 사실 요즘 네. 그 투자 시장이 뭐 네.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 밀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쵸.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네. 악재 속에서도 당당히 1위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콘텐츠가 좀 잘 구성이 됐다. 네. 예, 그게 독자분들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 네. 구매한 게 아닌가. 아, 네. 예. 근데 그도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감도 맞습니다. 있고 부담감도 있으실 거예요. 네, 아, 또 옆에 굉장히 큰 그 선배님께서 있으셔가지고 제가 차마 이런 얘기도 뭐하긴 한데요. 저도 이제 한 나이는 아직 30대 말이지만 그래도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1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 투자한 거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다 책에다 녹여서 쓰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뭐 책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방송도 네. 또 그 잭바씨님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 네. 많이 담아가지고 네네. 시청자분들이 아, 저분이 잭바씨구나 라는 네.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책 제목이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네. 소형 아파트 산다. 근데 대출 없이 영원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어떤 무피 투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무피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저도 이번에 책을 처음 내서 그런데 제목을 제가 정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렵죠. 제목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제목은 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내용은 남이 써준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쓴 건데 제목은 딱 출판사에서 그때에 맞는 트렌드, 맞아요. 뭐 그때에 맞는 팔리는 뭐 이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약간 소형 아파트에서 저는 근데 소형 아파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보통 이게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복도식 아파트를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25평 계단식 이상 32평 계단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가 또 트렌드에 맞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넣어놓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본인 자금은 한정적인데 그 사이에 너무 이제 가격이 높게 네. 뛰다 보니까 네. 좀 더 내 가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상의 물건을 찾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에 또 관심도가 많아서 네. 잘 되시고 아마 이게 제목이 일이 하는데 상당히 좀 기회가 됩니다. 네. 대출이 없는 부분이랑 네. 영원으로 한다는 약간 호기심 물론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약간 사자 같은 느낌도 받으신 분들이 있대요. 사기 아니냐 받으신 분들도 있대요. 이거 책을 근데 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책 제목보다 내용이 더 괜찮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책 제목은 너무 약간 상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내용은 뭐 책 제목과는 상관없이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네. 그러면 잭팟님의 네. 어떤 그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준, 기본은 네. 일단 그 무피 투자, 네. 뭐 플러스 피 투자다. 지금 그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 아까 제 기존에 있었던 환경, 이 환경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한데 투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또 법인 투자자도 아니었고 저는 그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 정도 또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직장에서 한 대리 정도 달았나? 그때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명을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월급이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서울에 집도 없었고 해서 제가 서울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월세, 뭐 생활비 이런 걸 다 떼고 나면 실제 투자할 금액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금액이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방법이 사실 무피나 풀빚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하고 잘 되다 보니까 투자 방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방법이 가장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익숙한 것을 통해서 돈도 되고 하니까 그쵸? 내가 돈을 네. 벌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돈도 되고 하니까 아 이게 저도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양권도 사보고 뭐 아니면 딴 것도 이렇게 해보고 재건축 재개발 수업도 들어보고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 투자자기도 하지만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다 모든 걸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해봤는데 역시나 배워도 나에게는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 않았던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제 무피 투자나 플러스 피 투자 이런 것들이 네.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쵸. 용어긴 하는데 맞아요. 또 시청자분 중에서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무피라고 하는 거는 한자의 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0이다. 말 그대로 아예 없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 게 세팅이라고 하면 이제 매매 후 전세까지 그러니까 잔금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아마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 만약에 매매가를 1억으로 하고 전세가를 1억으로 했으면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0원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도 무피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6년을 했고 그 앞에 4년은 경매를 했거든요. 근데 경매도 똑같이 무피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1억짜리의 감정가 물건을 한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뭐 예전에 같은 경우 제가 했을 때 한 70% LTV 나왔을 때는 7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끼게 되면 사실상 그것도 무피 투자의 방법이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 혹시 예. 그 무피 투자하고 플러스 피 투자 이거 누가 네. 맞는지 아세요? 혹시 선배님이 예,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아, 그래요? 2010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매로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천안 아산 네. 네네네 이쪽 지역에 그 이제 2금융권을 하면 95%까지 대출이 나왔던 상황인데 워낙 그 전세가를 높게도 네네네. 했었고 또 경매로 낙찰 받아서 하면 그 대부분 이제 플러스 피가 이렇게 그쵸.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용어를 지을까 고민했다가 아 무피를 하자 이런 걸 플러스 피로 하자 해서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아 그걸 상표를 등록 좀 해놓으시지. 아유. 저작권 같은 거 있잖아요. 저작권에 있으면 저도 책 제 홍보에 엄청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로열티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 때 사용했던 것을 이제 네. 그때는 외부 활동했었거든요. 인터뷰 활동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네. 전세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네. 오히려 무피 다른 의미보다는 약간 무갭 투자가 더 적당한 용어고 그래서 무갭에 대한 부분이 무피 투자에 약간 파생된 예, 혹시 야, 정확한 어원을 만드신 분에게 들으니까 되게 뭔가 차이점도 그렇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는 느낌입니다. 네, 네, 네. 아, 무갭과 무피가 그렇게 또 그렇죠. 원래 네.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대출 통해서 한 것은 무피로 했던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갭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전세 자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갭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각각 갑자기 좀 깨알 자랑. 그럼 일단은 무피 투자를 네.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기준. 네. 나는 이런 물건만 접근한다. 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근 10년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라고 따졌으면 서울이랑 경기의 사이클도 당연히 이제 뭐 가장 낮았을 때가 이제 갭을 최소한으로 저는 그래도 서울 경기도 약간 25평 계단식 위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경기는 한 갭 1000 정도였고 서울은 갭 2000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똑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사이클을 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서울 수도권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광역시랑 지방 8도 네. 이렇게 점점 우리가 각 지역마다 상승 하락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2년 전부터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이 거의 다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그때 구간만 다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럼 투자 네. 전략으로 본다면 어쨌든 그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전세를 활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은 그렇게 투자했던 물건도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이 네. 상승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상승할 수 있는 단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판단했을 때 네. 보통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돈이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투자자 이건 아니거든요. 돈이 안 들어간 건 안 들어간 거고 그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 들어갔을 때 넣었다 하더라도 그 매물건의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게 그쵸. 사실은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굉장히 명확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장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요. 한 5년 정도의 상승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5년 상승이 이어지겠는데 제가 그 5년의 시간에서 거의 1년 차 때만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면 이거는 내가 그 시 안에 있는 어떤 단지를 고르더라도 어떤 매물을 고르더라도 실제 얘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시나 도의 거시적 빅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딸려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도의 흐름을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간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어. 네. 그러면 사실 무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 리스크가 없는 반면에 네. 뭐 3년, 4년도 지났어. 네, 이랬을 네, 네, 경우에는 네.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고민하죠. 충분히 고민을 해야죠. 왜냐하면 법인이랑 개인은 약간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되기 전에 팔면 투자를 한 이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뭐 소득세, 양도세에서 77% 이렇게 내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2년을 채워야 된다는 명제는 무조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승기 3년, 4년에 들어가서 이게 6년, 7년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고와 스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어야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A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따집니다.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지만 사실 저 많이 타지 않아요. 제가 무조건 사야 될 시점만 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하나씩 뭐 여기 사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프가 안 맞으면 아예 안 사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 지역과 B 지역이 네. 있는데 A 지역은 이제 상승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네. B 지역은 상승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상승폭이 B 지역이 좀 더 높은 상황에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A 지역을 접근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런 리스크? 아 좋다. 이 리스크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네.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B 지역을 가는 건지 이럴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사실 그 B 지역 같은 경우에 주식장에서 상승장에 올라타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상승장에 올라타게 되면 그 정도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즉시 많이 상승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다만 주식은 바로 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바로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상승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는 하락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B 지역이 뭐 2년까지 공급량을 계산을 해서 충분히 상승분만 먹고 나올 수 있다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A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승력은 약간 미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기 전에 들어가는 게 전 투자자의 가장 기본 마인드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이 지역이 좋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땐 약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보다는 약간 더 빨리 들어가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동산은 선점이 제일 갑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선점이긴 하나 남들도 그 물건을 똑같이 봐줘야죠. 좋은 걸로.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혼자 가서 그냥 보초 세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혼자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큰 의미가 없고, 예, 그 똑같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결국 투자 물건이라고 따지면은 남들이 그 물건을 크게 좋게 보지 않을 때, 내가 그 물건을 먼저 봐서 아 이거는 나중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한 번쯤 바람이 불겠구나. 이런 것들은 리스크를 한번 걸어봐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큰 시장 사이클, 네. 매수 타이밍 사이클을 읽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이 또 올라가도 네. 이제 상승이 시작하면 또 그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메뚜기처럼 네. 네. 그게 가장 네. 안전한 투자다. 안전한 투자죠. 그리고 전체 저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먼저 보고 한국 시장을 보고요.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베팅의
당연히 강도 차이죠. 뭐 미국 시장도 워낙 좋고 한국 시장도 좋으면은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KB 지수로만 17% 정도 오를 그런 시기였으니까 무조건 매팅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한국의 밑으로 들어가면 도단위로 들어가 보면 뭐 좋은 사이클 이런 데가 보이고 그럼 그 도 안에서 있는 시중에 인구가 높은 순대로 이제 임장을 가보는 거예요. 임장을 높은 순대로 임장을 가보다 보면 그 단지는 저는 한번 갈 때 뭐 한 30, 40개씩 다 보고 오거든요. 이미 그리고 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어딜 갈지도 다 적어놓고 가요. 안 적어놓고 가면 가서 피곤해서 그냥 먹고 그냥 오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내가 갈 거는 다 정해놓고 그림으로 그려놓고서 이제 가서 돌아당겨 보면서 이 중에 그래도 가장 저평가 투자자가 아직 안 들어온 곳이 뭔지 찾습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걸치면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정보를 듣잖아요. 정보를 들은 그 단지만 찾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단지가 아니라 그 단지 옆에 보면 더 저평가대가 많은데 또 약간 흘러들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그 정보를 얘기를 했을 시에 내가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정보가 좋은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랬을 시에는 나만 믿고 그 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뒤져서 제일 저렴한 걸 찾으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임장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